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Yeah. 자, 10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맞고 있어요.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3.15% 급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4.08% 하락. 와,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4.46% 하락. 독일도 마이너스 2.21% 하락. 자, 전 세계가 폭락을 맞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주식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리 다 바뀌었지? 야, 진짜 짜증난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지 마음대로 다 바뀌었어요. 이게,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자, 매끄럽게 진행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닥터케 여기 인근부터 아, 브러스 챙기고 난 다음에 모두 현금 확보. 아무런 데미지가 없습니다. 시장 판단 정확하게 했죠. 코스닥 박살나니까 코스닥 개잡초들 다 던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올라갔습니까? 개 박살났어요. 오늘 작살나는 거 기정사실이에요. 왜냐? 야간장에서도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야간장에서 마이너스 1.73% 추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2116계약 매도로. 자, 풋옵션 대박났어요. 풋옵션 400%, 700%, 800%. 이거 하루가 그랬지. 그 이전에는 엄청난 상승률이 있는 거죠. 그죠? 닥터케이가 이리저리 지금 생각 중인데 닥터케이는 콜 지를 겁니다.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 한 월요일이나 한 월요일쯤에. 자, 여러 가지 방안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자,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풋옵션 개인이 한 100억씩 들어오죠, 지금? 93억 들어왔죠? 이게 100억 정도 더 연작으로 한 이틀씩, 들어오게 되면 거의 바닥이다. 제가 경험치입니다. 그렇다고 저 말 믿고, 뭐, 몰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책임 못 져요. 제 생각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0억 하방으로 꽂힌다고 개인들이 한 풋옵션 한 200억 연짝으로 꼽히면 그 다음에 반등한 경우 많더라. 이번에도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닥터케이는 콜 옵션 한번 사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한 월요일쯤에. 아, 그래서 시장 관망 여전히 그 기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사죠. 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죠? 그것이 악순환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물타기 내지는 반대매매 넣기 전에 그 뭡니까? 신용 몰빵 했으면, 미수 몰빵 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바닥을 칩니다. 확 빠지면서. 반대매매 시장가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큰일 났어요, 이번에. 이거 보십시오. 무슨 생각입니까, 도대체? 외국인이 그렇게 던지는데 개인이 막 끝내주게 받아줘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뭐 벌었을 것 같습니까? 주식이 다 빠지는데 어떻게 벌어요? 상승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할 때 사야 되지, 하방으로 내리 꼽히는데 그게 분할 매수일 것 같아요? 물타기에다가 저점 잡겠지 싶어도 밑으로 땅굴 파고 내려갑니다. 최근에 만약에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했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큰 손실 예상되고 반드시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외시장 체크해봤고요. 뭐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관망할 거기 때문에. 자, 만기일이고 미국 폭락, 야간장 폭락, 그리고 국내 뉴스 브리핑 잠깐 하자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의입니까? 거기서 5.24 조치, 그것이 뭐냐면 천안함 피폭 사건 이후에 사실상 대북 제재를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왕래가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제재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해제할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발언이 여러가지 좀 이슈를 낳고 있고, 미국이 거기다 대고
우리 동의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할 것, 못할 걸,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박. 왜 그래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력을 키우는데 앞장섭시다. 왜 우리나라인데? 사실, 북미 정전, 그것도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을 그만둔 거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몰랐던 분 계시면 알고 계십시오. 우리나라하고 미국, 북한하고 전쟁, 그, 휴전한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약소국가 내지는 개인의 사리사욕만 챙기면서 국익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뱃대지만 불린 그런 못된 독재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됐고요. 외국계 공매도 극성을 부린다. 자, 공매도의 65%를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고 있고 거래액의 60% 가까이를 공매도를 외국계가 때리고 있다. 그 밥은 우리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락하는 추세에 이렇게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데서 산다고요? 걔들한테 밥 되는 거예요. 공매도에게. 돈 많은 애들한테 연봉 더 챙겨가라고 밥 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락한 추세에서 하지 마십시오. 상승하는 추세에서 양봉해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서 잊지 않는 유령 주식을 배당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그 주식을 불법 공매도로 사용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청와대에 공매도 금지 좀 하자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절대적인 약자임을 다시 한 번 더 잘 머릿속에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FDA 드룩시마 혈액암 그 FDA의 허가가 눈앞에 와 있다. 첫 번째 바이오 시뮬러기 때문에 리툭산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호재가 아닌가 이런 시장 반응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판매 담당은 제약사 테바가 담당한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셀트리온 관련 부분은 뭐 셀트리온 주주들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저는 오늘 이거 정확하게 오늘 한번 딱 읽어본 겁니다. 왜?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임상 실험 성공한다고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론 맞습니다만 저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뉴스보다는 차트의 움직임에 집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패스했어요. 이름도 드룩시마 그 다음에 리툭산 테바 테바는 들어봤습니다만 처음으로 한번 메모해봤습니다. 허주마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죠? 그런 것도 관심 안 가지냐 하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은 제 기준이니까요. 저는 뉴스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거 임상 성공한다고 거의 눈앞에 있다고 지금 발표놨죠? 오늘 주가 5% 빠지면 버틸 겁니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뉴스 좋은 거 나왔는데 5% 빠지면 버틸 거냐고요. 아, 뉴스 좋은 거 나왔으니까 버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 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말 맞추기가 아니라 말 끼워 맞추기도 아니고 뉴스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흐름의 뉴스만 보지 그 뉴스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왜? 셀트리온 막 빠지면 야 임상실험 성공해가지고 통과한다는데 버티지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5% 7% 만약에 빠지면 빠지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뉴스 잘 안 봅니다. 통신주 경기 방어주의 성향도 있고 10월 11월 배당 매력이 있다. 5G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 양호 전망 저평가된 거 아닌가 악재는 대부분 반영됐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기대감을 가진다 뭐 이런 뉴스 있습니다. 닥터K가 통신주 관심 있어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필두로 2% 3% 야 반도체 조선 4% 건설 5% 시장이 아작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35% 코스피 지수 시작했고요. 전저점 완전 박살내면서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3.51% 하락. 전저점 개 박살을 냈습니다. 한강 간다는 사람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입니다. 분명히 위험 고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이런 것들 다 피해내죠. 까는 건 아니지만 채팅방 회원 중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물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방송 들으면 가슴 아플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끝장났어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2000 역사는 반복되고 주가가 흐름이 반복되는 게 많고, 2007년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2008년에 폭락 나왔을 때 박살난다 그랬고, 2017년도 많이 올랐고, 2018년도 반등하다가 반등 시도 못하고 깨지면 작살난다 했습니다. 들었다 7번. 들었다 7번. 그래서 위험 관리 잘하자고. 현금 보유 의견 드리고 하면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무런 피해 없어. 피해 1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폭락장에 현금 100% 들고 있으니까 수익 20%난것 같은 느낌 난다. 맞잖아요. 20%안 깨지게 지금 됐잖아요. 그죠? 관망입니다. 관망. 무조건 관망이에요. 무조건. 지휘 맞지? 내가 저번에 그랬겠다. 잠깐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아, 지금 탭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고 있나?
마이크 꺼놓고 이야기했네. 아유. 마이크 언제부터 껐지? 어우, 짜증나. 죄송합니다. 자, 어저께 100억 가까이 사고, 풋옵션 100억, 100억, 200억 정도로 연속으로 100억씩 들어오면 바닥 징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채팅방 인원들은 들으셨죠? 다른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그 징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들지 마세요. 워낙 지금 심하기 때문에 달라들면 안 돼요. 바닥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 딱 생각하십시오. 117억? 하하, 참. 좀 먹었다 이거잖아.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닥터캔 콜 옵션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콜 안 들어오죠, 그죠? 콜 외국인 들어옵니다. 왜? 작살났기 때문에 콜 싸거든요. 이번 얼물은 패스하고 다음 얼물 거 제가 한번 사볼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 정도 딱 사놓으면 한 달 이내에 반등 좀 하면 여기 완전 개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 제법 먹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억 100억 풋 100억 100억씩 사서 한 200억 정도 넣으면 바닥이더라 하는 그건 어느지 한번 체크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사지 말아야 했습니다. 주식 살 자리 아니에요. 아직까지 확인합시다. 확인. 너무 심해요. 너무 낙폭이 심해가지고 잘못하면 아장납니다. 아, 진짜 짜증나요. 여러 면에서. 양양이 왔냐? 아, 진짜 사회가 불안해하고 부조리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 웬만하면 얄팍하게 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강한 입장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저는 그렇게 잘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 제가 그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완전한 선진국도 아니고 완전한 평등한 그런 민주주의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저 국회의원 한번 출마할까요? 한 밀어주실랍니까? 한 50표 나올라나? 됐고요. 자, 이게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전부 폭락이에요. 폭락. 야, IT 전기전자 2%대 하락. 그리고 자동차 2%대 하락. 자, 조선 많이 올랐던 조선은 4%대 하락. 자, 여러분들 기회 슬슬 오고 있어요. 자, 한 번쯤 더 쳐지면 우리는 기다렸다. 산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건설주도 빠지고 있고요. 안 빠지는 게 없죠. 안 빠지는 게 이상하죠. 그나마 여기에 석유화학이 좀 강하네. 여기 딱 와서 서가 멈추네요. 그죠? 자, 기다립니다. 다.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들 노릴 겁니다. 돌려볼게요. 아, 진짜 기분 안 좋네. 그래도 그죠? 현대건설 아, 사고는 있는데 이거 뭐 그래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현대건설보다 GS건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 딱 멈추죠? 그죠? 와, 5.7%. 자, GS건설. 오늘, 외국계매도. 자, 타이밍 어느 정도 넣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단계 더 쳐져가지고, 우리 샀던 가격대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자, 이제 이거 갑니다. 이거 가요. 딱 원하는 가격대 다 오고 있어요, 전부 다. 셀트리온도 결국은 쳐졌습니다, 일단. 28만 안 깨야 돼요. 이건 아직도 너무 꼭다리. 현대중공업을 꼬려볼 겁니다,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보다는 훨씬 우량한 회사니까 이거 일단 내려와요. 현대미포는 좀 쳐졌어요, 확실히. 그죠? 현대중공업이 훨씬 나아요.
있게. 여기 딱 지지대면 한 번 더 딱 퉁하면 살 거예요. 반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에이, 반등하는데 상관없다고요. 늘려주는 거 딱 기다렸다 다시 살 겁니다. 자, 지금은 달라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야, 아까 원하는 가격대 많이 왔잖아요. 그렇다고 달라들 거 아니라고요. 추가로 한 번 더 툭 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케발이 이제 사고 싶은 자리 다 오고 있다. 이렇게만 딱 판단하세요. 아시겠다. 3번. 3번 눌러. 아시겠다. 달라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빨간 거 좀 빨간 걸로 조금 올라설라 한다고 달라들지 마라고요. 뒤집니다. 잘못하면. 아장나요? 우리 이거 잘 피해왔어요. 끝까지 잘 피해야 됩니다. 먹는 거 좀 천천히 먹어도 돼요. 기회 줍니다. 걱정 없어도 돼요.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3% 박살이 나든 마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지금. 그죠? 마음이 좀 아플 뿐이지.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아무 피해 없어. 아무 피해 없어. 못 들어가지. 쫄아서 못 들어간다. 그걸 기다려야 돼. 불안해 아직까지. 야, 통신주 강해요. 통신주가. 통신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야, 이거 봐. U 플러스 그래도 계속 삽니다. U 플러스 관심있게 봐야 돼. 통신주가 미래에 그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5G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무선 통신이. 그래서 이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신주 반드시 잡아놔야 돼요. 안 빠져. 최고 강하네. 제일 위로 올립니다. 일단은. 최고 강하니까 제일 위로 올려야 돼. 순서대로 딱 합니다. 건설주, 현대건설 일단 내려왔죠. 많이 썩 죽었어. 현대건설 많이 내려와. 많이. 썩 많이 죽었어. 삼바, 셀트리온 그만 하고 현대중공업 괜찮고 현대미포 네, 많이 찾았어. 대우조선해야 SK이노베이션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올라와. 일단 이것도 건설 쪽이니까 SK이노베이션 조금 나쁘죠. 석유화학이 기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정제 마진이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석유화학도 반드시 넣을 겁니다. 현대차. 야, 결국 처지죠. 이거 뭐 시장이 개박살 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밑으로 좀 내려와. 현대건설 많이 처졌어요. 현대건설 썩 죽었어요. 수직 하락입니다. 수직 하락. 자, 트럼프가 예상외로 중간선거 이후로 뭐 북미회담 잡겠다 그러면서 압박주가 다시 뒤엎을지 몰라요. 블러핑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탁 해내 때려가지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영향 탓으로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잠시만요. 삼성전자 44,000대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닥터K가 여기 뽑아놓은 거는 그나마 나아요. 다, 그죠? 캠텍도 뭐 살 자리는 아니지만 양호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SK 모터리를 보십시오. 안 빠져요, 안 빠져. 안 빠집니다.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돼. 이게 올라와. 관심 있어, 너. 포스캠텍? 이건 아직까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부담되고. 자, 이런 거, 에코프로 이런 것도 다 관심 있어요. CJENM. 이건 좀 쳐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좀 내려와라. 이 밑으로. 야, 이런 거 보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게 추세가 좋은 걸 뽑아놨기 때문에 안 빠져요. 시장이 빠져도. 제일 기획, 와, 안 빠지네. SDI. 야, SDI가 결국은 좀 처지긴 처지네. 그죠? 삼성전기. 완전 썩 죽었어. 뺍니다. 삼성전기 뺍니다. 자, 전기전자 중에서는 SDI 가장 좋다 그랬어요. 야, NC소프트. NC소프트 일단 위로 올립니다.
와, 이 뭡니까? CJ, GS 홈쇼핑. 야, 부럽습니다. 참, 바이로맨, 이거 뺍니다, 이제. 이거 뺍니다. 스튜디오 들어가 맛이 갔어요, 이제 다. 아미코젠. 얘도 뺍니다. 필립스 처지고 있고, 처졌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기아차. 야, 기아차가 어느 정도 모양이 딱 나왔는데, 기아차 올립니다. 차는 현대차 일단 나중에 뒤로 미루고 기아차를 올립니다.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확 올랐던 거못 사는 거 이제 기회 잡는 겁니다. 반등할 때 이런 애들이 올라가요. 보십시오, 나중에. 이만 깠으니까 뺍니다. 호텔신라. 신세계. 막 깠어요. 뺍니다. LG생활건강 맛깠네요.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 삼성화재. 와, 뭡니까 이거. 아, 닭띠 여기서 사가 여기서 팔아먹고 이거 좀 했었는데 그죠? 확실히 좋은 회사 맞는 모양입니다. 고려하여 세유리가 뽑은 거 맛깠네. 뺍니다. 아이고 참. 여기 있는 거잘 고르세요. 그러니까 쇼핑 밖에 나가 쇼핑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잘 보고 쇼핑하시라고. 아시겠죠? LS 한전 작살났네. 뺍니다. KT가 그죠? 통신주 중에 비교적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도 봤는데, 후발주보다는 선발주 위주로 한답니다. LGU 플러스, 요걸 주워 담아야 돼, 요걸. LGU 플러스가 드론에 5G 제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 와중에도 안 팔아요, 외국인들이. 그냥 쫙 삽니다. 몇 개월?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사는 거예요. 여기부터 치면 한 5, 6개월. 아직까지 한 6개월 정도 내년 초까지 살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왜? 아, 이게 성장성이 있다고 그냥 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 보유 비중 낮다가 여기 있는 것부터 사거든요. 한, 둘, 셋, 넷. 이제 한 4, 5개월 샀어요. 1년 정도 산다니까 이런 거는. 그래가 쫙 사가지고 꼭대기에서 딱 던지기 시작할 때 개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다 물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해된다, 1번. 한 1년 가까이 쭉 사가지고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100만에서 한 200만까지 쭉 사가 땡겨가지고 200만부터 서서서서 팔아가 280만, 90만에서 다 던지고 나온다고요. 이해된다. 이해된다. 한 번에 획가닥 획가닥 안 한다고요. 큰 펀드들은. 이거 괜찮네. 성장성 있고 지금 메리트 있다 하면 쭉 산다고요. 계속 사자. 안 팔잖아, 안 팔잖아. 이거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SK 텔레콤이 오히려 2등이에요. 오히려 2등이에요. 이것도 요새 뭐 사고 됐습니다만. 여기 전고점 있죠? 6플러스는 전고점도 어느 정도 넘었어. 그죠? 넘었고, 이거 아직까지 있어. 가봐야 이게 좀 튕겨내릴 가능성 높아. 요, 월봉을 보면, 이렇고, 30만대 저항이고, 6플러스는 신고가네? 위에 긁어친 게 없어요. 긁어친다 이러면 경상도 머리인데. 위에 가릴 게, 거칠 게 없다고. 야, 양봉 쓰는 거 봐, 이거. 야, 종목은 어떻게 뽑는다? 이렇게 뽑는다고요. 이상한 종목 단새끼 돌려가지고 이상한 거 뽑지 말고요. 이렇게 뽑는다고요. 자, 세팅해 놨어요. 위에 있는 거, 딱 플러스권으로 어느 정도 돌아서면 조져버립니다. 그런데, 야, 지금 아이, 마이너스죠? 덤비면 안 돼요. 덤비면 안 돼. 아, 큰일 나요. 아장납니다. 플러스 조금 들어오고 한다고 달라붙지 마세요.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달라붙지 마세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 마음대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 마음대로 움직인 날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더더욱 관망하세요.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주변에서 곡소리 난 사람 진짜 많을 겁니다. 이야, 특히 바이오 주인데 곡소리 난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왜? 최근에 바이오를 띄웠거든. 챙겨볼게요. 최근에 바이오를 띄웠어요. 제 시나리오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수도반 날 있죠? 여기 한번 수도반 날 있잖아요. 여긴가? 양봉 나는 척 1% 올라가는 날 있죠? 그때 물타기 상당히 들어갔을 거예요. 물타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이오 물타기 연락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뻥뻥 오늘 그거 뭡니까? 반대매매 연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3% 가까이 아까 빠진 걸 수 있습니다. 너무 소설입니까? 소설 아닐걸요. 공매도 애들이 살짝 붙들어 놓고 안 죽는다 해놓고 때리 그냥 한 번 더 조져가지고 끝장내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샀잖아. 신용의 미수에 풀빵에. 자, 셀트리온 여기 지켜야 돼. 28만원 최근 수급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그만 해요. 괜찮아요. 그나마 여기 안 지키면 곤란해요. 그런데 여기 처지면 큰일 나요. 자, 여기 31만원대 비교해서 3만원 빠졌습니다. 자, 3만원 10% 다 토해냈어요. 여기서 중장기 하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돌파한다고 중장기 하는 분들, 야 이제 40만원 가나 좋아했죠. 왜 안 끊어요? 여기에 왜 안 끊어요? 그대로 들고 있다. 원위치 왔어요. 원위치 잘하는 겁니까? 잘한다 생각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절대 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고 쓰면 챙기라고. 매도 시그널 모릅니까? 매도 시그널이라고요. 7일 이상 10% 이상 올랐고 음봉 장대 음봉 윗꼬리 달면서 밑으로 쳐지면 올선 깨면 매도 시그널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어. 많이 내려갔어. 뭔가 다 토했어. 왜 그러십니까? 계속 토해내시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안 던지고 들고 계세요. 마이너스 가능수가 생겨 잘못하면. 매도 시그널 무시하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셀트리온 헬스 작살난 됐습니다. 올라갔습니까? 작살났어요. 틀린 거 없어요. 다 맞아요. 셀트리온 제약 봅시다. 자,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쳐진다 그랬어. 쳐졌어요. 맞아요.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팔아먹었어. 55만원에. 사라 그랬습니까? No. 살까요? 이야기 나오던 노 그랬습니다. 노. 원래 샀던 가격이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에 반등 시도 나오면 살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또 그냥 먹어요. 그냥. 왜? 이런 애들 가고 싶어 하는 이걸 데리고 가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요. 시장 조금 안정되면. 안정이 많이 안 돼도 일부 종목 가는 것 중에 여기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장이 그렇게 빠져도 여기 있는 애들이 뻘거스름했던 애들이 많았다고요. 세율 친구들 다 초대해. 여기 들어와 봐라 그래. 혼자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채팅방도 초대해. 나중에 진짜 친한 친구 어차피 같이 잘해야지. 자,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지인들 한 명 추천해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몇 명 안 했거든요. 왜? 금전적인 상황도 있고 뭐 자기의 이런 부분들 다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잘 되자고, 같이 공부하자고. 한 분씩 정도는 초대해야 했는데 한 분 별로 없어요. 와, 괜찮습니다. 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많으면 저만 더 힘들어요. 솔직히 일일이 챙기려면 힘들어요. 이거 볼 필요는 없지. 아, 이거 봐야지. 야, 러시아에 있는 안나 소식이 불통입니다. 카톡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포기했는지 다 팔고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잘 대처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미약품 완전 맛이 갔어요. 이제 HLB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스트레이트로. 신라젠 작살나고 있어요. 네이처셀 뭐 잡초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드 아까 이야기했고 메디퍼스트 그냥 밑으로 쳐집니다. 제넥신 그대로 꼽힙니다. 메디톡스 아작이 났어요. 끝입니다. 끝. 바이오 작살. 셀트리온 하나 정도 붙들어 놓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강하다.
닥터K는 두 종목만 거래할 거다. 아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거, 코스닥들, 그, 안 할 거예요. 흔들림 심하고, 기업 구조, 뭐 아직까지 모르겠고, 코스닥 안 합니다, 잘. 코스피 위주로 합니다, 주로. 원래 성향도 그렇고요. 바다닥 그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많이 안 읽는 것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주식 아니 쇼핑. 주식 쇼핑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돌려봐 양양아. 아 여기는 샤넬, 여기는 똥이, 여기는 코치. 뚝뚝뚝 돌려보라니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뭘 사줄까? 아이고 색깔도 참 빨갛네. 빨간 거 사라 그랬는데, 아이고 예쁘다. 20일 딱 받쳐놨네. 야 진짜 사고 싶어 죽겄다 진짜. 참. 아이고 시장이 박살만 나서 무조건 사지. 이거 휘청음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서 살아 소리 못해요. 포인트들 거의 다 나왔어. 포인트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포인트들이 살만한 위치가 포인트가 거의 다 나왔다고. 그죠?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위에 산다? 너 안 산다고요. 딱 눌려 안 눌릴 것 같죠? 기회가 이렇게 온다니까요. 우리 기다리다 딱 사면 돼요. 사면 돼요. 지금 말고. 아이고 이런 것도 이쁘네. 엔씨소프트 리니지가 계속 괜찮다 하더라고요. 리니지 M이 괜찮다. M이 이제 모바일인 것 같은데 그죠? 야 이것도 딱 살 위치 와서 거의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빠졌죠. 이러면은 나중에 가요. 이거 다 됐고요. 장은 움직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220억. 와 미친 거 아니야? 많이 뜨긴 떴거든요. 이러면 잘하면 오늘 뭐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 이거 보이십니까? 2900%입니다 30배 올랐어요. 30배 보이십니까? 2950% 아유 30배 올랐다고. 30배 3025%입니다 보이십니까? 풋옵션 대박이지. 밑으로 막 내리 꼽혔는데 대박이에요. 대박. 30% 벌었어. 30% 오늘만 그렇지 그 이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이거 한번 볼까요? 282.5 푸드옵션 282.5 여기 얼마인 줄 알아요? 0.0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 그러니까 0.01이 아니라 0.18에서 2.37 갔어. 2.37. 아. 그러니까 30배 올랐어. 30배. 와. 죽인다. 닥터K는 콜 살라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콜 살라고 생각 중이라고요. 지우야, 이야기했잖아. 개 아작나고 콜 사면 이렇게 올라오면 좀 먹는다. 하려는데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정말 개돼야 되겠는데. 아, 쇼핑 건 주식 쇼핑 재밌다고. 오늘 정도 아니고 오늘 정도 아니고 사실 오늘도 하면 되긴 돼. 차월물 정도 오늘 하면 된다.
다음 월물 있다가 오늘 만기되는 거 말고 차월물 콜 딱 사놓으면 여기 올라간다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러면 또 대박이 그거 한 20, 30배 그냥 나온다. 말로만 하던 20, 30배가 그냥 나온다고 보여줬잖아. 이거 봐봐, 30배 나왔다고. 30배 하루만에 대박. 왜?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서 푹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대박 나는 거거든. 그러면 뭐냐, 콜옵션 지금 여기서 여기 사는 애들이 제정신이냐? 제정신 아니거든. 아무 잘 안 산다고. 그런데 여기서 반등할 거 노리고 여기 있는 거 적당히 사놓으면 체결 안 돼도 이만큼 모으면 제법 올라오잖아 가격이. 여기 해봤자 뭐 돈 만 원 이렇게 밖에 안 할 건데 여기 하면 20만 원 막 이렇게 하거든. 저도 좀 30만 원 후름 팔아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30배 아니야? 30배 그렇게 하는 거다. 나 지금 짠머리 굴리고 있는데 이 방송하고 빨리 가가 짠머리 굴려야 돼. 자, 짠머리 굴려야 돼. 그래가지고 소액 만나 사놓을 거다. 오늘 말고 오늘은 좀 거시기 하고 오늘 저녁이나 뭐 봐서 어쨌든 오늘 내일 모레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이지, 한번 살짝 사놔 볼 생각이다. 근데 요새 종국음이 많이 바뀌었대.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 지금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밑에 좀 땡기네. 야, 너무 많이 빠졌잖아 솔직히. 그죠? 오늘 정도 들어가도 되긴 되는 날인데 오늘 만기일만 아니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만기일 날이라서 좀 그렇다. 근데 모양 나온 거 되게 많아요. LG 플러스 플러스 바로 땡깁니다. 취했으면서 흙이 또 와가지고 바로 뭐 영국 땡기잖아 그냥. 야. 여기 있는 거 치고 다 양봉 땡기잖아 그죠? 셀트리온 밀리고 있습니다만 자 방송 67명 듣고 계신데 좋아요는 3개네요 그죠? 그럼 제가 방송하고 싶겠습니까?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잘 모르신다.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실시간 채팅 있죠? 그 오른편에 보면, 그러니까 화면 바로 밑에 보면 꼽혀돼 있죠? 그거 딱 꼽혀 눌러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다시 실시간 채팅 누르면 돼요. 그럼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70분인데 좋아요 3개 10개라면 저 방송 안 할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소리도 못 듣는데 제가 싫은가 본데 제가 말로 방송할 겁니까? 그죠? 근데 왜 쟤는 저는 세 개밖에 안 보였죠? 나갔다 들어오면 또 달라지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달라지네요. 아까 봐서 그렇나? 어쨌든 70명인데 왜 40개밖에 없어요? 75명이네. 싫어요 나머지는? 아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 잘 오고 있어요 진짜. 근데 시장이 워낙 흔들려가지고 자 빠르게 팍 돌리고 마무리합니다. 보십시오. LG유플러스 원하는 가격도 왔어. 그리고 SK텔레콤도 뭐 비슷하긴 한데 그렇고 GS건설 원하는 가격 딱 왔어. 지금 60이 딱 지지대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만 해요. 조금 그러니까 다 살 건 아니니까 3개 4개만 딱 산다면 LG유플러스 그 다음에 LGU 플러스 더 낫죠? 1등이 그러니까 훨씬 낫다니까. 그 다음 GS건설 딱 사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일단 패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지스 딱 사고 그럼 3개잖아 그죠? 나머지 현금 좀 들고 있고 딱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마세요. 강하게 말 못하겠다고요.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고 순창고 주장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중국 개장 해봐야 안다니까요. 중국이 시작해가지고 또 아장나면 또 몰라요. 또 몰라. 중국이 지금 짱깨이들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점심 때 짜장면을 먹어보니까 이 지 마음대로 거리랑 다 빠졌고 지금 키움도 진짜 열받아 죽었어요. 진짜 키움.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다 틀어져 있고요. 지 마음대로예요. 진짜 인터넷도 지 마음대로 진짜 짜증 죽겠어요. 상해 종합 수도 뱉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북 쳐지면 끝장나요. 10시 반까지 달라들지 마세요. 10시 반까지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다 확인만 하세요. 확인만. 자, 야 역시 뽑아놓은 거 좋네. 이거 봐, 브루스 1, 브루스로 돌아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아 좋네. 이런 것들 눌림 갔다가 눌림목 주고 이러면 사면 돼요. 아니면 이건 진짜 전고점 시장 안정세로 돌아서 전고점 뛰어넘을 때 사면 돼요. 왜? 확인했거든. 이거는 센 종목이라, 센 종목이란 거 확인했고 시장 어느 정도 이중바닥 확인하고 돌려낼 때 이게 만약에 전고점 가잖아요. 매수 시작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사고 눌려줘도 좀 더 사고 밀려도 좀 더 사고 이러면 적당히 사질 거기 때문에 자꾸 펴놓는 거 보면 발빠르게 하는 애들은 알아서 모르겠어요. 알아서 선수급들은 그죠? 제가 이렇게 자꾸 펴놓는데 이유 있는 걸 놓치지 말은 애들은 알잖아. 이게 뭐라? 이게 무슨 신호라? 알았어. 뭐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한다고요. 잘못하면 작살나요. 가림이 어서오세요. 아, 생각대로 님도 반갑고요. 아, 닥터케이 팬도 있고 행복하네요. 팬님 요새는 왜 그거 바리스타랍니까? 그거 뭐라 합니까? 그거 해가 왜 안 보내주세요? 옛날에 아침에 한 번씩 해주시더니 애정이 식었습니까? 저 커피 억수로 좋아하는데 지출보다 수입이 많던데. 30명 손이 아 손이 아야해요. 아 야 이거 LG유 플러스 가는가 봐봐.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하니까 미치겠다 진짜. 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네. 아 이거 미친놈아. 몰라요.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외국인 싹쓸이에요 지금. 그래 패대 오늘 외국인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네. 또 파네. 기관이 살짝 들어오네. 코스닥 살짝 잡아줬네. 선물 살짝 잡았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야 얘들이 도대체 225 얘 뭐하는 애들인가 나 모르겠어 진짜. 지금 반등하잖아요. 급격하게 빠져요. 잘못하면 옵션 급격하게 빠진다고 잘못하면 야 근데 옵션 장난 아니다 이거. 하루 안에서도 지금 반토막 났어요. 보이십니까? 아까 시초가에서 2.37이었는데 1.30으로 30% 빠졌어. 30% 하루만. 이만큼 대박 뜨고 난다. 옵션 대박이 이런 거랍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알고 계세요. 자 마칠 겁니다. 자 시작 10시 반 돼가지고 아 중국 상황 또 봐야 돼요. 언제 우리나라가 장시장은 중국이나 미국이 눈치 볼까요? 참 힘들겠죠 그죠? 여러가지 면에서 눈치는 안 봐도 좀 독자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데 우리 전부 다 노력합시다. 정말로 내 개인의 그냥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정말 강해지는데 한발 우리 한입 보태고 구태의연하고 그 다음에 썩은 것들 다 갈아엎어가지고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손잡고 노력해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통일돼서 평양에서 제 방송 듣는 그날까지 저 열심히 할 겁니다. 자, 특별하게 볼 거 없습니다.
자, 반등 나온다고 물론 살 수는 있는데 일단 좀더 지켜봐요. 왜냐하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중국 개장 안 했습니다. 올라간 척 하다가 여기 아직 5분봉도 모든 추세 다못 돌려냈거든요. 5분봉이 추세 이렇게 정배열 다 돌아가야 안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빠르게 선취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사죠. 밑에 작살내면 끝장나요, 그냥. 더 이상 끝장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8일째 빠졌어요, 8일째. 제가 날짜도 보여드렸어요. 9일 오르고 7일 빠졌으니까 8, 9일째 정도 되면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타이밍 넣으려나? 이렇게 채팅 날려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가는 종목들 눈으로 딱 익혀놓으십시오. 딱 기다려라. 장만 좀 안정되면 내가 딱 산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위주로 접근할 겁니다. 여기 상위 위에 있는 거한 열몇개 종목 안에서 접근할 거예요. 여기 있는 종목의 흐름은 여러분들 애완견 마냥 맨날 케어를 해서 우린 또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양이 마냥 케어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성향을 잘 알아놓으십시오. 지금 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데 안 빠지고 있죠? 분명히 확신 더들 겁니다. 이 보십시오. 안 빠지잖아. 동그라미 딱 지난 자리에서 안 빠져요. 올라갔잖아. 그죠? 이게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 아이고, 난 몰라. 알아서 해. 이랬잖아. 그죠? 선수는 살아. 이 말이잖아. 그죠? 전체는 살아 소리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는 살아 소리 못해요. 왜? 선수는 여기 깨지면 알아서 끊을 줄 아는 정도 능력이 되니까. 살 자리 맞아요. 가잖아요. 그죠? 아니, 닥터 K님 오십니까? K님 아니 웃긴다. 팬님 오세요. 저기 11월 3일. 그거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야, 저는 전국이 지금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차딱 해가지고 한 바퀴 막 전국 일주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닥터K 팬하고는 닥터K와 닥터K 팬이 또 커피 한잔하고 가림님한테 가면 머리 좀 하고 머리 요새 좀 스타일 안 나오던데 마이 프렌드 가림 머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초록색으로 그냥 컬러 염색을 딱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서울 가서는 또 우리 누님들 많잖아. 만나가지고 수다 좀 떨고 또 투머치 토크잖아 닥터K가. 그래 같이 저 인천 또 가가지고 또 월미도 가가지고 또 회한사를 하고 가림님 마치고 다 와서 그죠? 인천에 몇분 계시잖아 지금 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포항에 들러가지고 과메기 좀 먹고 우리 새유리하고 그다음 울산 가가지고는 우리 땅이하고 또몇분 계시잖아요. 망어진 가가지고 또좀 놀고 양산에서는 이제 부산 잠깐 들러가지고 그죠? 야 진짜 거의 전국이 이제 다 있는 충청도가 좀, 아 대전은 충청도권이라 해야 되나? 경상 전라도도 광주에 많이 계시니까 그렇고 강원도가 없네. 강원도가 없어. 그죠? 진짜 LG유 플러스 강하네. 야, 이 와중에 플러스 제일 먼저 딱 스타트 끊습니다. 야, 산 사람 있을 거야, 아마. 지우야, 너산거 아니야? 내안 뭐라 할게. 선수니까 너는. 지우야, 샀냐, 혹시? 제주도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 야, 이거 지우 샀을 것 같은데, 내가 딱 느낌에. 그거 말고 뭐 샀는데? 빨리 이야기해봐. 그거 말고 뭐. GS건설?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BGF 리테일.
양양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좋아가지고 샀는 모양이지. 비지엠 마이닝. 깜짝 놀랐대. 처음으로 사야지 깜짝 놀랐대. 가야 돼. 깜짝 놀랐다니까. 이러면 샀다 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지? 아, 이건 샀다고. 어제 샀으면 오늘 던졌겠네? 양양이가 이야기한 건데, 그지? 카드가 소비가 많다더라. 이런 거 소비. 그래서 BGF 리테일 보고 있습니다. 양이 좀 하는데. 뭐야, 외국인 좀 사고. 이 얼마짜리? 어, 20만 5천원 좀 하네, 이것도. 뭐야, 도소매. 편의점 이거 관련이다 그런 것 같은데. 편의점 체인화 사업이었다. 괜찮네. 자, 우리 선수급들은 이렇게 알아서 잘 하고 있네요. 54,000원. 오늘 샀다고요? 이런 거 사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개박살난다 사면 안 돼요. 사도 이런 거 사야 돼. 이런 거 지지되어 있는 거. 호걸, 영웅 호걸. 아, 이름 너무 길다. 호걸님, 이거는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선은 훨씬 좋다 그랬어요. 올라갔다가 딱 눌려주면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착살났어요. 이거는 내가 나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작 스트레이트로 착살났어요. 스트레이트로. 이런 걸 54,000. 아, 근데 벌었네. 시작하면서 보고 있다가 벌어서 뭐 벌었는데 모르겠어요. 잘했다 말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안 밀리고 잘 가면 냅두고 슬슬 밀리면 슬슬 끊어 나가야 돼요. 슬슬. 이거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6%야. 야, 양양 올해도 우리 잘하네. 그 다음에 부부 주식 도박당 하면 되겠다. 에휴. 영희님 골프는 그때 잘 치고 왔어요? 지금 32만원 그대로 들고 있습니까? 셀티는 32만원 들고 있죠? 그러면 호글님 여기 밀리면 다 던져버려. 여기 밀리면 올라간 거 내 거 아닙니다. 먹었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 먹었어? 한 2천원 2,700원 먹었잖아요. 2,700원 몇 프로입니까? 제가 먹었잖아요. 요거 여기 엄봉 빡 떨어지면 던져.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엄봉 빡 떨어지면 던져. 아시겠죠? 챙겨야 돼요. 단타 쳤잖아요. 그죠? KPM 테크. 아, 나 가야 되는데. 좋아요 눌렀습니까? 재영이님. 안 누르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얼마입니까? 얼마 샀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 샀어요? 빨리. 나 바빠. 가야 돼. 최영희님. 할 수 있어요. 2,000원? 반등하면 무조건 던지세요. 반등하면. 이 밑으로 깨지도 무조건 던지고, 반등해도 무조건 던지고. 아시겠죠? 가봤자 여기. 1,400원, 1,500원 못 가요. 여기 이런 거 깨질 때 1,400원 깨질 때 무조건 던져야 돼요.
활약에 끝내주 빠지죠. 안 던지 무조건 손해예요. 35% 손해났네. 2,000원이니까 그죠? 안 던감 던지세요. 밑으로 깨진 던지 던져야 돼. 던져.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아직까지 반등 조금 나온다고 안전 안심할 때 아닙니다. 빨간 거 들어온다고 안심할 때 아니에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개인이 미쳐가지고 지금 풋옵션이 어저께 100억 오늘 230억 합하면 300억 넘지 않습니까? 이거 조질라고 올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장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라들지 말고 만망하십시오. 만망 아시겠죠? 닥터K는 나중에 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안내해 드리는데요, 당분간 오후 9시 방송을 하지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제가 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것도 아니고 방송 댓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방송을 오후 9시를 좀 축소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되거나 하면 제가 뭐 어차피 방송하면 알람 가니까, 그리고 채팅방 인원들은 다 알람 내지는 제가 온라인 뭡니까 채팅에서 방송한다 하면 되니까 9시는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는 하는 걸 빼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자, 무료 방송으로 닥터케이처럼 많이 한 사람들도 없을 거고, 전 최강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SNS로 닥터케이 같이 방송 보자.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현금 100% 전략 100% 퍼펙트하게 맞고, 그 이전에 장 하락할 때도 뭐 거의 90% 이상의 종목이 수익 다 내고 나오고, 손실은 찔끔 수익은 대박. 자신이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하고요. 슈퍼챗은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거든요. 하시면 되고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5,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광고 수입 하루 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돼요.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